자, 그러면 풀이하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플레이, 런, 셀, 스윔, 웨어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 she decided 어쩌고저쩌고 이건 무슨 소리에 완성되면 무슨 소리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녀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결정했대죠. 그렇죠, 결정했다. 무엇을 결정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녀의 낡은 컴퓨터를 뭐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죠. 팔기로 결정했겠죠. 그러면 she decided to sell 하면 되겠죠. She decided to sell her old comput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sell her old compute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her old computer란 대답 듣고 싶다면 또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My brother wants more cap 하고 있네요. 그러면 나의 남자 형제가 모자를 뭐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 한번 하면 되겠습니까? 모자를 쓰고 싶어 한다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my brother wants to wear a cap 하면 되겠죠? 그러면 to wear a cap 이란 대답 듣고 싶다. 어떻게 물을지. 그 다음에 a cap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hoped 어쩌고저쩌고 baseball outside. 그들이 뭐 했다? 희망했다 이 말이죠. 그들이 희망했다. 밖에서 야구하는 것을. They hoped to play baseball outside. 그러니까 그러면 to play baseball outside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그 다음에 baseball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그다음 Peter needed English and French. 영어하고 프랑스어네요, 그쵸? 그러면 피터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뭐할 필요가 있었다? 배울 필요가 있었다겠죠? 그쵸? 그러면 Peter needed to learn English and French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to learn English and French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그 다음에 English and French란 대답 듣고 싶다면 또 뭐라고 물을래? 그다음에 Sally planned. 그렇죠? Sally가 계획을 세웠네요. 계획했다. Across the river. 강을 Across the river의 뜻은 강을 가로질러. 그렇죠? 그러면 강을 가로질러 뭐할 계획했다. 수영할 계획했다니까. Sally planned to swim across the river. 그러면 to swim across the rive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Across the rive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이런 것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she decided to sell her old computer에서 to sell her old compu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그렇죠? What did she decide? What did she decide? 뭔가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죠. is로 바꿨을 수 있죠. She decided it. 그것을 결정했다. 언제 틀렸죠?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her old comput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id she decide to sell?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팔기로 결정했니라는 질문이죠. 그녀는 무엇을 팔기로 결정했나요? What did she decide to sell? 그 다음에 to wear a cap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want? what does he want? 그는 무엇을 원하니? he wants to wear a cap. 모자 쓰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부정사의 명사형법이고 암만 길어봤자 my brother wants it. 그래서 명사형법이죠. 그럼 a cap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이강 What does your brother want to wear? 그렇죠. What does your brother want to wear? 무엇을 착용하고 싶어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es your brother want to wear?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they hoped to play baseball outside에서 뭐 to play baseball outsid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제 직역죠. What did they hope죠? What did they hope? 그들은 무엇을 희망했나요?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이니까 중국사 명사용법이다. 그러니까 그럼 baseball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baseball 동사가 무슨 시니까 명사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they hope to play outside? 안 되겠죠. What did they hope to play outside? 그들은 밖에서 뭐하고 놀고 싶어 했나요?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도 What did Peter need죠. What did Peter need? 패턴은 무엇을 필요했나요? To learn English and French, 하는 것을. 그 다음에 English and French라는 대답 듣고 싶어도 마찬가지 English and French도 명사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Peter need to learn? 그렇죠. 무엇을 배울 필요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Sally planned to swim. 그래서 What did Sally plan이죠? What did Sally plan?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또 투부정사의 명사를 뽑이고 안 보기로 봤다 Sally planned it. 그것을 계획했다. 그러면 Across the river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보면 될까? Where? 그렇지. Across the river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Across가 뭐니까? 가로지르다. 그렇죠. 아니죠. 가로지르다는 cross입니다. 그렇죠. cross는 동사, across는 뭐? 전치사. 됐습니까?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cross는 가로지르다. across는 어디 어디를 가로질러라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죠. 뭔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보면 될까? where did Sally plan to swim? 어디로 수영할 계획이었니? across the river, 강을 가로질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셔라. 자,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 표현되었구나 라는 걸 찾는 거라 했죠. 그러면 1번 문장 His new job is deliver vegetables.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그의 새 직업은 이 말이죠. 그의 새 직업은 채소를 deliver 뭐 하다? 배달하다죠. 배달하다. 채소 배달하다이다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의 직업은 채소 배달하다이다가 아니고 채소 배달하는 것 해야 되니까 이것을 어색한 부분을 바로 고치는 방법은 몇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거나 to deliver 하거나 또는 deliver ring 하거나 his new job is delivering vegetables. 그의 새로운 직업은 채소 배달하는 것입니다. to deliver 하거나 또는 delivering 하고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o deliver vegetables 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지 바로 가볼까요? to deliver vegetable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쵸. what is his new job. 그래서 무슨 용법? 명사용법이고 무슨 어로 사용되고 있다? 배달하는 것이 배달하는 것이다 됐으니까 무슨 어? 보어로 사용되고 있죠.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나 my dream is to be a fame. 그러니까 이거를 바르게 고치는 방법 첫 번째 to를 없애거나 또는 to를 놔두고 to be a famous cook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 꿈은 유명한 요리사 되는 것이다 말이죠. What is your dream?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거겠다? What is your dream?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고 유명한 요리사 되는 것이다니까 마찬가지 예처럼 뭐로 사용되고 있다? 보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It is time to went to bed. 뭔 얘기하고 싶었습니까? 시간이란 말이죠.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자러 갈 시간이다. 그러니까 to went가 아니고 to go to bed. 그렇죠? 그러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It is time to go to bed 할 때 to go to bed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형부 중에 뭐란 말이죠? 무슨 용법? 부사용법이다. 왜? 응? 왜는 해야 된답니다. 또 형용사용법입니다. 됐습니까? 왜? 얘가 명사죠. 그렇죠. 시간이죠. 시간. 근데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자러 갈 시간. 어떤 시간? 자러 갈 시간. 자러 가기 위한 시간. 이런 걸 보고 형용사용법이라죠. 근데 가끔씩 예를 보고 가주어 진주어다 이런 얘기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또 틀렸죠. 가주어 진주어도 아니죠.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라면 뭔 소리가 되냐? 자러 가는 것은 뭐다? 시간. 시간이다. 말이 안 되죠. 자러 가는 것이 시간이 아니고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 자러 갈 시간. 이런 것도 현우서형 곡이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time to do 이런 거죠. 뭐뭐 할 시간. 그 다음에 4번. 이거 선생님이 진짜 많이 설명했던 거죠. 그쵸? 그러면 there aren't. there aren't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은 현재 뭐뭐들이 없다죠. 그쵸? 뭐가 없대요? 벤치가 없대죠. 그쵸? 벤치는 벤치인데 뭐 하기 위한 벤치가 없대요? 앉기 위한 벤치가 없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to sit on. 왜 to sit on이죠? 그 sit on the benches야. sit on the benches야. 그렇죠. 그러니까 sit이 아니고 sit on 해야 되겠죠. 그러면 to sit on 명형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to sit on은 명형부 부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분이 부 하고 싶어? 부부부. 그 다음에 수민이 생각엔 아까는 얘가 대답하고 이번엔 네가 대답하고. 그렇죠. 당연히 형용사적이죠. 벤치는 벤치인데 어떤 벤치? 앉을 벤치. 앉기 위한 벤치.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하기 위한 시간? 자러 가기 위한 시간. 앉기 위한 벤치. 응? 됐습니까? 왜 부사제목법입니까? 부사제목법이면 뭐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 돼? 네? 부사제목법이면 뭐에 대한 대답이라 해야지. 부사제목법이야. 충분정사에서는 왜를 하고 와요. 충분정사에서는 다 Y에 대한 대답이 Y에 대한 대답. 이게 왜가 아니고 왜. 됐습니까? 그냥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형사의 문법은 앞에 오는 명사하고 그냥 덩어리 있습니다. 뭐가 없다? 벤치가 없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친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끼리 결과냐, 목적이냐, 감정의 원인이냐 돼 있는데 뭐 하나 지우고 딴 거 써야죠. 그렇죠? 뭐 지우고 뭐라고 쓸까? 의도. 아, 의도. 뭘 지우고 의도라고 쓸까? 목적. 그렇죠. 목적이 아니고 의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목적어하고 헷갈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어는 명사적으로 의도. 그러니까 의도. 그러면 1번 문장 같은 경우에 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힘든다요? 시작. 히. He grew up to be a famous dentist. 진짜 많이 나온 예문이죠, 이거. 그쵸? He grew up to be a famous dentist. 뭔 소리야? 그가 뭐 했대요? 그렇겠다. 어른이 되었대죠. 그쵸? 그리고 어른이 되었다. 미국의 해석 뭐야? 유명한. 유명한. 치과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이건 뭐? 결과죠, 결과. 뭐뭐 해서 뭐 했다. 누가 그는 어른이 되어서 유명한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제목법 명형 부? 부. 그쵸. 부사적이었죠, 결과는. 그쵸.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부사적법이라 했습니다. 원래 문장은 뭐였다? He grew up and he became a famous dentist. 이 두 문장을 줄여놓은 거라 했죠. 그 다음 계속해서 I was happy to see him at the party. 내가 뭐 했대요? I was 내가 기뻤다. 내가 행복했대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가? 그러면 to see him at the party 명형부 해볼까요? 뭐죠? 부사제목법이죠. 왜? 감정의 원인. 오케이. 얘가 부사제목법인 첫 번째 이유를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이게 너무 어렵지 않나? 이거보다는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부사제목법이다. 두 번째 얘가 부사제목법인 또 다른 이유. 왜?
내가 왜 보내는 건가? 그리고 저거를 의문사유처에 나타냈을 때 그렇지. Y라고 표현했을 때 이 대답 듣고 싶다 이거죠. 이 대답 듣고 싶다. 저 to see him at the part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나는 행복했어요. 그를 파티에서 봐서. 그럼 그를 파티에서 봐서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왜 행복했었니죠? 그렇죠? 그럼 to see him at the party가 뭐가 돼서 앞으로 날아가? Why. Why가 돼서 뭐가 돼요? Why were you happy? Why were you happy? 왜 행복했니? 왜 행복했다? To see him at the party 해서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정법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용법은 해석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무조건 명사 용법이 아니라 했어. 그에 대한 걸 듣고 싶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 용법. 그 다음에 그 대답을 듣고 싶은데 마땅히 물을 게 없고 앞에 명사가 있어서 꾸며주고 있으면 무슨 용법? 형용사의 용법. 앉을 벤치 자러 갈 시간. 됐습니까? 형용사의 용법은 딱히 물어볼 말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What time is it? 좀 되겠죠. 이걸 한꺼번에 묻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Alice sat on the sofa to watch TV.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앨리스가 앉았대네요. 그렇죠? 어디에 앉았대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소파 위에. To watch TV. TV를 보기 위하여. 그렇죠? TV를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소파 위에 앉았단 말이죠. 그러면 1, 2, 3 중에 to do 앞에 in order나 또는 so as를 쓸 수 있는 건 1, 2, 3 중에 몇 번? 그렇죠? 3번이죠? 여기다가 in order to watch TV, so as to watch TV 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to watch TV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Why? 그렇죠? Why did Alice sit on the sofa죠? Why did she sit on the sofa? 왜 소파 위에 앉았니? To watch TV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해라. To drink milk every day is good for your health.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입니까 이거? 명상부 명사 용법이죠, 그쵸? 그래서 매일 우유 맛이 는 것. 안만 길어봤자 it. 영어에선 주어가 길어지는 거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drink milk every day.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it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그렇죠. 그 다음에 to drink milk every day를 보고 뭐라 그런다? 진주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i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러면 몇 가지 it을 배웠습니까? 세 개. 그렇죠. 세 가지 it을 배웠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it에 예가 될 수 있는 짧은 거, 짧은 문장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먼저 배운 it에 대한 얘기. It is pencil. 그렇죠. It is a pencil. 이런 거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문법적인 용어도 여러분도 알아야 되니까 이러한 it을 보고 무슨 it이라고 했습니까? 대명사. 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 it의 특징? 인칭 대명사. 그렇죠. 나머지 2번, 3번의 it하고 이 녀석은 뭔가 다르죠. 네. 어떤 특징? 뭐래? 나머지 주어가 안 됩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시다. 그걸 보고 뭐라 한다? 인칭 대명사 이시라고 한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I bought a book yesterday. 그렇죠? 이러한 이도 있지만 이거보다 좀 더 좋은 예는 이런 이시죠. I bought a book yesterday. The book was interesting. 그러면 the book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뜻이 있는 it이란 말이죠. 그것은 재미있어. 나 어제 책 한 권 샀는데 그거 재밌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던 단수의 것을 동일한 것을 대신 쓰는 it을 보고 인칭 대명사 it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배운 이세 예문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이슬 보고 명칭이 뭐였어?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하죠. 얘는 주어로밖에 안 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 배운 이시 뭐예요?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drink milk every day. 그래서 세 번째 이슬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이시라고 하는데, 근데 비인칭 주어 이과 가주어 이세 공통점은 비인칭 주어 이과 가주어 이세 공통점은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뜻이 없다.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가 남았냐? 네 번째 이시 하나 남았네요. 됐습니까? 네 번째 이슨 중3 때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빨라서 2학년 때 배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네 번째 이슨 뭘까? 기대되지 않나요? 하나도 기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Mary went to Paris to study modern art. 네요. 누가 뭐 했대요? 빨리 좀 하자. 메리가 went 했대죠. 그렇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Paris. 그렇죠.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study modern art.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해석. 모던 아트가 뭐예요? 고전. 그건 ancient고요. 현대. 현대 미술이죠. 현대 미술. 됐습니까? 모던이란 단어 모르면 알아주십시오. 현대 미술을 공부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답은 뭐겠어요? 칸이 갑자기 땡땡땡이네. 그럼 답이 뭐겠어요? Why? 또는 so as to. In order to study modern art. So as to study modern art. 현대 미술을 공부하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그니까 오케이 칼질하기네요 이번에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기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 여기 참 무지하게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들 끊어 읽기 잘 안 됩니까? 헤이 누가? 내가. 왜? 그 기자를 만나기 위해. 뭐 했다? 기다렸다. 됐습니까? 그럼 그 기자를 만나기 위해 라는 말은 그 기자를 만나다로부터 왔죠? 네. 그쵸? 그 기자를 만나다. I meet the reporter. I는 필요 없고 meet the reporter죠? 그 기자 만나다 meet the reporter. 그럼 그 기자 만나기 위하여 to meet the reporter.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주어동사 붙어 있으니까 I waited. 왜? To meet the reporter. 그러면 to meet the reporter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그렇죠. Why did you wait? 왜 기다렸니죠? 그래서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엔 명령문이네요. 그렇죠. 뭐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왜 정신 차리시고요. What? 무엇을 끊어읽기 하자는 얘기잖아 이강아. 무엇을 사야 할지라는 것을.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해주세요? 말해주세요. 그러면 A에게 B를 말하다죠. 그쵸?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말하다는? Speak야, say야, tell야, talk야. 그쵸? 뭔가 tell 쓰는 거죠. 그렇죠? Tell A, B 쓰면 되겠네요. Tell A, B. A에게 미리 말하다. 그러니까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주세요. 됐고. 무엇을 사야 할지가 뭐야? 무엇을 사야 할지. What to buy. 그렇죠. What to buy죠. What to buy. 좀 이따가 What to bu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수업시간에 갈 수 없는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무엇을 사야 할지. 누가 무엇을 사야 할지죠? 누가 무엇을 사야 할지죠? 숨어있는 뜻. 나한테 무엇을 사야 할지 말해달라고 했잖아 아까. 누가 무엇을 사야 할지 말해달란 말이야. 내가 무엇을 사야 될지 말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왜 물어보는지 눈치챘습니까? 눈치 못챘습니까?
내가 무엇을 사야 할지. 내가 무엇을 사야 합니까? 직접 물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내가 뭐 사야 합니까? 라고 직접 물을 수도 있고, 직접 묻는 게 이와 같이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면 직접 묻는 게 아니고 뭐 간접 물을 수도 있죠. 그렇죠? 뭐 배운 것 같긴 한데 뭐였더라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3번. 그들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누가? 그들이 무엇을? 먹을 음식을 뭐 하고 있지 않다? 안 갖고 있다. 무슨 시제로 안 갖고 있어요? 현재 시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은 안 갖고 있다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들은 안 갖고 있다? They don't have. 어떤 음식? Any food. Any food는 any food인데 어떤 any food? To eat. 여기에 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뭐 한번 생각해 볼까요? They don't have any food to eat. 그럼 to eat은 명형부 해보면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뭐래? 형용사적 보이죠?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 먹을 음식.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먹을 음식이 food to eat이면 요리할 음식은 뭐예요? 요리할 음식? food to cook 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야 할 음식? food to buy. 됐습니까? 다음 돌아가서 Please tell me what to buy. What to buy를 뭐라고 바꿔쓸 수 있다고 했더라 내가? What to buy. What to buy를 어떻게 바꿔 내가 이거 왜 가르쳐줬습니까? 자, 이 부분의 문법 가볼까요? 이 What to buy를 What to buy 이름을 보고 제목이 뭐였어? 문법 제목이 뭐 플러스 뭐? 뭐 플러스 뭐? 의문사 플러스 to도였죠? 그쵸? 의문사 플러스 to도 그쵸?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이죠. 그렇죠? 언제 스타트 해야 할지 언제 스타트 해야 할지 when to start였죠. 그렇죠? 어디로 go 해야 할지 when where to go였죠. 그렇죠? 어느 것을 choose 해야 할지 which to choose였죠. 그렇죠? which to choose. 그렇죠?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which to choose. 어디로 가야 할지 where to go. 언제 스타트 해야 할지 when to start. 그쵸? 왜 먹어야 할지 Why to eat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 나 안 나? 기억 나 안 나? 저 다른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다 했지만 뭘 없다 했어? Why to do는 없다고 했죠? 에? 이 문법이야. 무엇을 왜 먹어야 할지 일단 Why to eat이란다. 미끼를 던졌더니 바로 덜커덩 묻고 있죠. Why to do가 없다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Why to do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2학년 때 뭐라고 한다 라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나한테 말해달라 해서 Please tell me 무엇을 사야 할지 그럼 누가 무엇을 사야 할지야 내가 무엇을 사야 할지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사야 할지 모르겠으면 내가 직접 묻는다 치자. 그럼 내가 무엇을 사야만 하나요? 라고 직접 묻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사야만 합니까? 요거는 직접 묻는 거죠. 조동사 뭘 씁니까? should 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내가 사야만 합니까? 그렇죠. should I buy죠 이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묻는 거야? 직접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요 자리에 다른 문장 속에 쏙 들어가려면 요 꼬라지로 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사야만 합니까?는 What should I buy?지만 내가 무엇을 사야만 하는지라는 것은 뭐였어? 내가 뭘 사야만 하는지라고 간접 묻는 건 뭐였어? What I should buy 라고 했죠. 다시 뭐 주어 동사. 그래서 what to buy는 뭐로 바꿀 수 있다? what I should buy. 그래서 what I should buy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 했죠. what should I buy는 직접 의문문이고요. please tell me what I should buy. what to buy. 자 그래서 쭉 풀이 했는데 알게 된 거
얘는 그랬고 얘는 얘를 못 찾아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얘는 초구동의 형사정 뽑에서 맨날 얘를 보고 내가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살아있네 라고 그러죠? 교과서 시험도 많이 했다고 했어요. 누가? 얘를 왜 틀렸어요? 일단 첫 단추를 잘못 뺐죠. 그쵸? 그러니까 남은 단추를 잘못 뺀 거죠. 대표적인 거야. 달아서 뭐가 됐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얘는 얼굴을 틀렸나요? 얘는 목 썼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너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다? 현대 미술을 공부하기 위하여라는 뭐를 표현하고 의도를 표현하고 의도를 표현하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이런 뜻일 때는 뭘 쓸 수 있다? 인고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렇게 하면 나한테 말해달라 뭐 하라고 무엇을 사라고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tell A to do거든. tell A to do의 뜻은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다니까 나한테 무엇을 사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야 할지라는 것이잖아. 그치? 뭐 사야 할지 같은 거 알아.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주고. 그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제일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의문사 구역스키도 하고, 그냥 평소사력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오케이? 네. 이거, 오늘 안 봤어요. 그래서 뭐,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저기 집사람. 살아있네라고, 이거. 어? 시드 벤치스야, 시드 벤치스야. 시드 벤치스. 그렇지! 그 다음에 뒤는 왜? 아 저기 그 여기 목사들 지키다 나가지고 아 이거 안 써? 얘기를 해야 났어. 나 얘는 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살아있네 sit benches 아니라 그거 학생들이 진짜 많이 틀리는 그런 거 해놓고 얘는 왜? 자, 니가 하면 니가 한 것대로 하면은 뭔 뜻이 되느냐? I waited the reporter to meet 하면 나는 뭐 어떤 구조가 되냐면 wait a to do가 됐거든. 그럼 wait a to do 원래는 wait for a를 써야 돼. wait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필요한 작용법이기 때문에 wait for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야. 그러면 니가 쓴 것의 답은 마치 모처럼 보이냐? 나는 그 기자가 누군가를 만나기를 기다렸다고. 그니까 끊어야 깨우면 나는 그 기자 만나기 위하여 기다렸잖아. 그 기자 만난다 미터 리포터 그 미터 만나기 위하여 그 미터 리포터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2차 시험 여러분들이 뭐가 취약하고 뭐를 다시 봐야 될지 라고 얘기해도 안 보죠. 그렇죠? 보시고요 뭐가 약하고 뭐를 다시 봐야 될지 잘 보시고요. 다음에 언제 한번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보강 가능하십니까? 토요일. 토요일 왜? 어디 놀러 가? 학원 가야 돼. 하루 종일 학원에 있어. 진짜? 뭔 학원인데 도대체 하루 종일 있는데? 하루 종일까지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모르겠다고? 3시 반부터 7시까지. 논술? 아니요. 그러면 다른 거예요. 뭔데 이거 또? 비밀이야? 네. 뭘 하길래 비밀일까? 이거 뒤지겠네. 너도 미술 가야 되지? 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 딱 오래됐는다. 수민이는? 토요일 날 놀고 있지? 아닌가?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어. 오케이. 자, 포커스. 예? 자, 계속 오늘 이어서 몇 가지 할 건데요. 동명사하고 문장의 형식하고 다 꺼내두세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몇 개의 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o 부정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동명사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문장의 형식 할 거고요. 그 다음엔 뭐 할 거냐면 문장의 종류라는 거 할 거예요. 문장의 종류. 그러니까 문장의 종류 하고 나서 전치사를 할까 말까 좀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라는 거 할 거예요. 2학기 때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관계사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지금부터 하게 될 7개의 과가 정말 중요한 과야. 그러니까 투부정사부터 시작해서 포함해서 투부정사, 동명사, 문장의 형식, 문장의 종류, 관계사, 현재 완료 시제 이런 것들 6개네. 6개를 하게 될 건데 진짜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잘 듣,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듣고 꼭꼭 복습하시고요.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풀어 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했습니다. Kevin is good at 뭡니까? Kevin is good at playing the piano 해야 됩니까? 왜? 예, 지금은 무슨 뜻입니까? Be good at의 뜻은 뭐? 뭐뭐를 잘하다죠. 그럼 지금 틀린 답의 뜻은 나는 케빈은 피아노 치다를 잘하다 이렇게 돼 있죠. 피가 피아노 치다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는데 피아노 치는 것 돼야 되는데 피아노 치는 것 만드는 방법은 사실 두 개잖아. 그쵸? 그러면 플레잉 대신에 뭐 해야 된다? 플레잉 대신에 투 플레이 해도 되겠죠. 그쵸? 딱밤 셀프로 한 때리시고요. 투 플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그랬더라 내가? 아, 그 뭐였지? 무슨 뭐랑 헷갈리지? 오케이. 투가 투 부정사에 투만 있는 게 아니고 고투 수거를 할 때 투는 전치사 투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Kevin is good at to play the piano 하면 마치 뭐가 연달아 두 개 나온 기분 든다. 전치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 Under on the book 이런 말 있어? 어? Under to the book 이런 표현 있습니까? 어? 있어 없어? 없죠. 불가능하죠. 전치사가 연달아 두 개 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걸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전치사는 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경우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동 명사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마치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근데 인조이처럼이라고 안 한 이유는 인조이는 동사의 목적으로서 ing를 가지는 거고 at이나 about이나 in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치사로서 동명사를 가지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 be good at은 뭐뭐를 잘하다고 be good for는 뭐였더라? be good for be good for to drink milk every day is to drink milk every day is good for your health. 그러니까 be good for의 뜻은 뭐뭐에 좋다죠. 뭐뭐에 좋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be poor at의 뜻은 뭐든가요? 뭐뭐를 못하다죠. 그렇죠? 그럼 클래스 카드 열심히 한 친구들은 be poor at의 같은 말을 알텐데 be poor at의 같은 말은 뭐든가요? be bad at이죠. 됐습니까?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를 못하다 be poor at, be bad at. 그 다음에 Let's go shopping 아니고 어떻게 됐다? Let's go shopping이죠. Let's go shopping with me.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죠? 예땅. 야 윤성비 요새 나사 빠졌지 너? 어? 아, 피를 하나 더 써야지. Let's go shopping with me. 이번에 문법은 뭡니까? Go doing이죠. Go doing. 뭐뭐 하러 가다. Go fishing. Go shopping. Go swimming. 그 다음에 3번 문장. The baby kept cry all day. 이거 제대로 이제 바르게 고쳐서 완성시키면 해석이 뭐가 됩니까? 그 아기가.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운 것을 지속했다. 그렇죠. 계속 울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cry가 아니고. Crying. crying.
그러면 to cry 해도 되겠죠? 우는 것을 계속했다니까. 그쵸? The baby kept to cry all day. 그쵸? 그래서 keep은 누구처럼? 워시처럼. 네? 위시처럼. 오케이, want처럼. 그쵸? keep은 want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그러니까 crying이 틀렸네. to cry 해야 되네. 그쵸? 그래서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그쵸? 맞습니까? 여기에 kept 말고 뭘 써도 비슷한 뜻이야? continue. continue는 누구처럼? like처럼 to do와 doing을 모두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the baby continued to cry all day. the baby continued crying all day. The baby kept crying all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father washed his car after to have dinner. 아버지께서 뭐 하셨답니까? 차를 세차할 때죠? 그쵸? 언제? After to have dinner. 저녁 먹은 후에 조이죠? 그쵸? 그니까 당연히 after 뭐니까? after school이 뭐야? after school? 전치사. after school의 뜻이 뭐야? 방과 후. 방과 후에 그때 after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 그래서 4번하고 똑같은 문제가 몇 번이야? 1번. 그쵸? 1번이죠? 그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라고 써야 될까? having으로 써야 될까? after having dinner. 근데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뭐도 됩니까? after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죠. 그 말은 뭔 소리죠? after having dinner 해도 되고 뭐 해야 된다? after he had dinner 해도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때 after를 보고 전치사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접속사라고 그러죠. 주어, 동사, 누가 뭐뭐 한 다음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after는 그럼 정리하면 after는 어떤 것 다음에 해도 되고 누가 뭐뭐 한 다음에 해도 된단 말이죠. 그쵸? 네. 뭐 다 그렇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내가 잠자는 동안 while I sleep이죠. 그쵸? while I sleep. 그러면 그날 밤 동안 the night 동안 while the night이죠. 그쵸? 그래서 그날 밤 동안은 뭐야? during the night이죠. 그래서 while은 뭐고 접속사고 during은 뭐다? 전치사다. 그러니까 전부 다 after 같지가 않단 말이야.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누가 뭐뭐 하는 동안 while 어떤 것 다음에 after 어떤 것 누가 뭐뭐 한 다음에 after 주어 동사.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렇게 많이 아유 진짜 뭐래. 계속해서 그들은 세차 사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They gave up. Give up은 누구처럼? Mind처럼. Mind enjoy처럼. 뭐 사는 것? Buying a new car. They gave up buying a new car. 그러니까 그러면 buying a new ca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a new car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됐습니까? 그 다음 나는 캠프에서 축구하는 것을 즐겼다. 시제는 과거니까 나는 즐겼다. 오케이. 이강이가 아직도 뭘 모르고 있냐면은 스터디의 과거형 뭐야? 스터디의 과거형 그치 이거지. 그치? 스터디의 과거형 이거지? 그쵸? 인조의 과거형은
이거지? 그렇지? 왜 그렇지? 예. 그것 때문에. 근데 왜 답을 그렇게 씁니까? 응? 네가 어? 냈는 거 한번 봐봐라. 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어? 난 즐겼다. 캠프에서 축구하는 거. Playing soccer도. Playing soccer at the camp. 뭔가? 오케이, 그래서 Playing soccer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At the camp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또 뭐라고 부를지. 다음 이번엔 팩트니까 현재죠. 그쵸? 그래서 3번하고 5번의 공통점은 뭡니까? 3번하고 5번 공통점은 답이 두 개라는 점이죠. 그쵸? 됐습니까?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투부정사야 동명사야? 동명사니까 The hair designer doesn't like walking 하면 되겠죠. Doesn't like walking. The hair designer doesn't like walking. 오케이, 그래서 탐은 밤낮으로 노래하는 것을 연습했다네요. 그래서 시제 과거니까 탐 practiced singing day and night. 그니까 singing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day and night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래?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hildren 과거니까 the begin의 과거형. begin의 과거형 began. 오르는 것 climbing the tall tree 하면 되겠죠. climbing. 아, the children began climbing the tall tree. 그래서 begin은 누구처럼? like처럼 climbing도 되고 to climb도 된다. 얘도 마찬가지 walking도 되고 to walk도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the children이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climbing the tall tree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the tall tree란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돌아가서 they gave up buying a new car에서 buying a new car란 대답 듣고 싶으면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did they give up이죠. What did they give up buying a new car 하는 것. 어, new car란 대답 듣고 싶어도 명사니까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did they give up buying 하면 되겠죠. What did they give up buying. 무엇 하는 것을 포기했나요. What did they give up buying a new car. 그 다음에 playing soccer라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did you enjoy at the camp? 캠프에서 무엇을 즐겼니? Playing soccer 하는 거. At the camp라는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그렇죠. Where did you enjoy play soccer? 아, playing soccer면 Where did you enjoy play? 어디에서 축구하는 것을 즐겼니? 캠프에서 하는 것을 즐겼다. 그러니까 Where did you enjoy playing soccer? 그 다음에 singing이랑 대답 듣고 싶다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did Tom practice day and night? 그렇죠. 밤낮으로 무엇을 연습했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ing 부분에 대한 대답 물을 때 전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계속해서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예를 보고 이 ing 형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명사로 간다는 얘기죠. day and night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n이죠. When. 그래서 when did he practice singing? 언제 연습했니? 됐습니까? 또는 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연습했니? 어떻게? 밤낮으로. How did he practice sing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children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o 그렇죠. Who began climbing the tall tree? 누가 오르기 시작했니? 뭐 이것도 is에 대한 대답. What did they begin? 또 이것에 대한 대답. What did they begin climbing? 하면 되겠죠. 네, 배열하기. 동사나 알맞은 형태로. 그럼 이게 이걸 주물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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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무슨 뜻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걸 찾으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가 좋아한다는 얘기 만들란 말이죠. 그가 좋아한다. 그렇죠. 무엇을 좋아한답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몇 개? 두 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동명사니까 그는 좋아한다. He likes. He likes. 뭐 하는 것? Meeting new people. He likes meeting new people. 됐습니까? What did he? What does he like에 대한 대답도 What does he like? 또는 뭐 new people에 대한 대답 듣고 싶으면 Whom does he like meeting이겠죠? Whom does he like meeting? 누구 만나는 거 좋아요? Whom does he like meeting? He likes meeting new people.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봤더니 이거 완성되면 무슨 뜻이에요? 그 그림들을 나에게 주어서 주는 것 때문에 말이죠. 주어서 주는 것 때문에 너에게 고맙다죠. 자, 그러면 이거 문장 만들기 전에 이런 거 외우라고 한 적이 있는 건데 같은데요. 뭐뭐 때문에 너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은 수거처럼 외워야 되는 게 있죠. 뭐뭐 때문에 너에게 고맙다가 뭡니까? 뭐뭐 때문에 너에게 고맙다는 그렇죠. Thank you for죠. Thank you for. 그러니까 for는 전치사죠. 그렇죠. To나 about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되겠다. 명사가 와야 되겠죠. Thank you for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와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고마워. Thank you for it. 됐습니까? 그럼 완성해 보겠습니다. 너에게 고맙다. Thank you. 너 때문에. For. Thank you for. Thank you for giving. Giving. The pictures. Giving me the picture. Giving me the pictures. Give. 수여 동사죠. Giving the pictures me 하면 뭔 뜻이세요? Giving the 이게 만약에 답을 잘못 써갖고 Giving the pictures me 하면 뭔 뜻이 돼버려요? 사진에게 그렇죠. 사진에게 날 줘서 고맙다는 뜻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럼 그 뜻이 안 되게 하려면 여기 뭘 써야 돼요? To를 써야 된다. 이거 배웠죠? 네. 그렇죠? 학교에서 몇형식을 몇형식 바꿀 때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꾼다. 이거 할 때 배웠죠. 지금은 To가 없죠? 그러니까 원하는 건 4형식의 형태. 간접 목적어에게 그러니까 Give B to A가 아니고 Give A, B. A에게 B를 주다인데 주는 것 때문에로 고치란 말이죠. 나에게 사진들을 준 것 때문에 Giving 한 것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자,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이게 생생생생 때 말은 I가 생겼죠. I thank you for giving me the pictures인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앞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뭐라고 보면 되겠어? What do you thank me for?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thank me for? 너 나한테 뭐 때문에 고맙니? What do you thank me for? 자, for it, for it. 그것 때문에죠. 그것 때문에. For it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야? 나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은 것 때문에 배가 고파. 저 아, 선생님 배고파 죽겠어요. 아, 선생님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죽겠어요. 왜 배가 고프니? 왜 배가 고프니?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for giving me the pictures란 대답은 why do you thank me죠 이번에. 자, 그럼 결국 정리하면 뭐 for what은 뭐다? why다. 뭐 때문에 왜 같단 말이죠. for what은 why란 말이죠. 뭐 때문에 왜. 그니까 내가 이걸 알려주는 건 나중에 어떤 중요한 문법을 가르쳐줄 때 써먹을 거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In what은 뭐죠? In what? Where? 그렇지, wher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nk you for giving me the pictures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쪼물딱 하면 누가 뭐 한답니까 이거? 누가 뭐 한다? 그녀가 관심 있대죠. 그쵸? 무엇에 관심 있답니까? 인터넷 서핑 하다에 관심 있는 건 아니겠죠. 그쵸? 인터넷 서핑 하는 것. 그러니까 답은 몇 개?
아,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답이 여러 개입니까? 알았어. 여러 개 해. 왜 한 개죠? 왜 to do는 안 되죠? 왜 doing만 되죠? 전치사가 있어요.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죠. 그렇죠? 그 전치사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인. 인이죠. 그래서 나 그녀가 관심 있습니다. She is interested in 뭐디 인터넷? Surfing the internet. She is interested in surfing the internet. 그래서 surfing the internet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 뭐 대화 파트에서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what is she interested in이죠. 그녀는 무엇에 관심이 있니? What is she interested in? She is interested in surfing the internet.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완성 4번 가지고 그들이 뭐 했답니까? 그들이 설거지했다. 그들이 설거지했다. 그럼 피니시드는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설거지를 끝마쳤다. 그래서 누가 뭐 했다? 그들이 끝마쳤다죠? 그들이 끝마쳤다. They finished. 그러면 답은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한 개요. 한 개죠. 왜? 피니쉬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어서. 좀 나한테 맞춰주면 안 될까? 피니쉬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인조이처럼. 뭐만 목적으로 가지니까? Washing the dishes. They finished washing the dishes. 그들은 설거지하는 것을 끝마쳤습니다. 그럼 washing the dishes 듣고 싶으면 이거 명사니까 is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did they finish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로 사용되는 동명사지 이거야 제목이? 뭐로 사용되는 동명사지? 뭐로 사용되는 동명사입니까 이거야 제목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이야기 나누는 것을 뭐한다? 즐긴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이야기 나누다가 뭐죠? 누구누구와 이야기 나누다. Talk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누구누구와 대화하다는 뭐예요? Talk with이죠. Talk with.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시제니까 난 즐깁니다. I enjoy. 무엇을? Talking with Jacob. 그쵸? 수민이가 열심히 대답을 하네요. 됐습니까? I enjoy talking with Jacob. 성빈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답 안 하죠. 에? 이강이 열심히 대답하고 있고. 됐습니까? 조금만 좀 맞춰줘. 생각하고 대답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 미안합니다네요. 이거 수거죠? 그렇죠? Thank you for가 수거듯이 뭐뭐 때문에 미안합니다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 나는 미안합니다. I am sorry for죠. I am sorry for. I am sorry for. 그러면 늦다 때문에 미안합니까? 늦는 것 때문입니까? 그렇죠. 답 몇 개? 여러 두 개. 두 개. 오케이. 그래서 모두 되고 I am sorry for. 어. I am sorry for. Be late. 아, late가 언제부터 무사구나. 또 되고 I am sorry for to be late도 되겠죠, 그쵸? 아니요. 왜? For가 전치사. I'm sorry for being late죠. 자, 이거 있죠, 이거. 이거 학교 서술형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뭐를 까먹지 마라. 비동사 까먹지 말아라. I'm sorry for being late. I'm sorry for being late. 레이팅 이런 거 없어. 언제부터 해핑이냐? 타이어딩이냐? 어? 형용사에 언제부터 ing 붙입니까? I'm sorry for being late. 됐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게 된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이 강의는 뭘 새롭게 하게 됐니? 아, 저는 전치 파일 투 부정사를 안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투 부정사가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고 ing 목적만 무조건 동명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네이팅 이런 거 맞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ing 붙일 수 있는 놈한테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또 손빈이는 뭘 새롭게 하게 됐어? 다 알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뭐 또 수민이는 뭘 새롭게 알게 됐습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뭔가 알긴 아는 거 새롭게 알긴 하긴 알게 된 것 같은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 같고 손민이는 귀찮고 미안 대답을 위해 자 계속해서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대한 그래서 dad gave up 어쩌고 저쩌고 a kite죠? 밥 몇 개? 여러 네? 밥 몇 개? 한 개 making이야 to make야? making 왜? gave up은 gave up은 enjoy처럼 동명사만을 enjoy 종족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뜻은 아빠가 뭐 했대요? 포기했대요. 뭘 포기했답니까? 만드는 것을 포기하셨다. 연 만드는 것을 포기하셨다. 에이, 안 해! 됐습니까? What did dad give up? What did dad give up? 무엇을 포기하셨니? Making a kite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이건 답 몇 개? 이거는 답이 한 개입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They wish to meet the singer again. 그렇죠. 그들은 뭐 한다? 희망한다. 그들은 소망한다. 무엇을 그 가수 다시 만나? 무엇을 있었습니까? 만나기를 소망한다. 그다음에 I enjoy 어쩌고 저쩌고. 답은 당연히 reading이죠. I enjoy reading the Harry Potter books. 그래서 무엇을 즐기니? 해리포터 책이 무엇을 즐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 뒤에 얘가 온다는 것은 얘가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ing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소망한다 무엇을 다시 만나는 것 포기했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why에 대한 대답이면 다른 형태로 올 수도 있다 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께서 뭐 만드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뭐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서 뭐 not to be tired 이런 거 to do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뭐 나는 뭐 해리포터 책 읽는 것을 즐긴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해피해지기 위해서 이런 말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피해지기 위하여 라는 말 붙이면 뭐가 됐습니까? 행복해지기 위하여 so to be tired 이런 거 붙일 수 있단 말이죠. I enjoy reading Harry Potter books to be happy.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이런 말 얼마든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To take a break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mind는 누구처럼? Give up처럼. 네. Enjoy처럼 뭐? Lending 형태죠.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books? 자, 얘는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상대방한테 뭔가 부탁하는 거죠? 그쵸? 상대방이 뭐 하는지 아닌지 너 같으면 뭐 하겠니야 이거 너 같으면 싫겠니 무엇을 나에게 너의 책 빌려주는 것을 싫어하겠니 이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한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말한 거야? 책 빌려 그래서 책 좀 빌려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쵸? 여기에 대해서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빌려주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매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 추가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2학년 때 자 대화 파트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때 대화 파트는 여러분들 막 그동안 뭐 시험 준비할 때 수업에만 알잖아요. 그래서 대화 파트하고 문법 파트 그다음 본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화 파트는 크게 어려운 적이 없었어. 그쵸? 문법이랑 본문이도 못 외웠지. 근데 이건 대화 파트에 나올 건데 좀 이따가 이 대화 파트에서 대화 파트 중에 어려운 게 마인드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의견 묻는 게 좀 어려워요. 됐습니까? 무슨 설명 좀 이따 할 때 잘 들어주시고요.
지금 뜻은 너는 싫겠냐? 나에게 이 책 빌려주는 것, 책 좀 빌려달라는 얘긴데요. 책 좀 빌려줄래? 이게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표현으로 하면 Would you lend me your books? 하고 뜻은 똑같죠? 그쵸? Would you lend me your books? 뭐, Will you lend me your books? Can you lend me your books? 이거 똑같죠? 그쵸? 맞습니까? 근데 대답이 좀 달라지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5번 좀더 풀어야겠습니다. 호프는 누구처럼? 빨리빨리 좀 수업하자 이래갖고 뭐 보강 얼마나 하시려고 한 3, 4시간을 호프는 누구처럼? 위시처럼 그렇죠. 원트처럼 투두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I hope to climb 백두산 someday. someday의 뜻은? 언젠가 언젠가는 이거구나. 언젠가는 백두산 등산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Would you mind lend me your books? 에서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하면요 상대방이 이거는 1학년 때 배웠던 대화 파트죠. Will you lend me your books? 이랬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빌려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Yes, I will. Yes, I will 뒤에 생략된 말 I will lend you my books죠. 그렇죠. I will lend가 생겼겠죠. 그래서 내가 뭐 하겠다? 빌려줄 것이다, 이거. 그렇죠? 자, 근데 뭐 다 안 쓸게요. 저 위에 있으니까.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books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너는 뭐 하겠니? 너는 싫겠니? 싫겠니? 뭐 하는 것? 빌려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빌려주겠다는 대답은 뭐겠어요? Yes, no. Yes, no. 그래, 빌려줄게는 뭐가 된다? No, I wouldn't 가 된다. 왜? wouldn't 뒤에 생략된 말이 뭐야? Yes, I wouldn't mind. 그렇죠. I wouldn't mind의 뜻이 뭐예요? 날 싫어하지 않는. 그렇죠.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자, Would you mind doing의 뜻은 뭐뭐 하면 싫겠습니까? 라는 부탁이야.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니 싫지 않아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왜? No, I wouldn't mind니까. 아니, 나는 싫지 않아 빌려줄게. 수민, 무슨 설명인지 알겠습니까? 자,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books는 너는 나에게 책 빌려주는 게 싫겠니? 이런 뜻이야. 어?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날씨 춥죠? 그쵸?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그럼 Would you mind 너희들은 뭐 하겠니? 싫겠니? opening the window 뭐 하는 것? 창문 여는 것? 이렇게 물었죠. 그렇죠? 그러면 예, 싫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나는 뭐 하고 싶은데 나는 창문을 열고 싶은데 니들은 내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문 열지 마세요가 뭐가 된다? Yes, I would가 된단 말이야. 왜? Yes, I would 뒤에 뭐가 생겼으니까 Yes, I would mind. 예, 저는 싫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또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예방접종 해드렸고요. 마인드 대화 파트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겠습니다. 야, 니가 좀 시절이야. 야! 정신 차려. 또 이러네. 자, 다음 빈칸에 어쩌고 저쩌고죠. 그러니까, 뭐 여기 모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플랜트가 동사로 쓰이는 뭐 뜻이야? 플랜트. 이것도 심다죠. 그러면 Do you mind 뭐 the window? Do you mind open the window? 오픈 안 보이고요. Closing the window겠죠. 그렇죠? 그럼 너는 뭐 하겠니? 너는 싫겠니? 뭐 하는 것이 싫겠니? 창문 닫는 것이. 그래서 창문 닫는 것이 싫겠니? 난 뭐 하고 싶다. 창문 닫고 싶다. 됐습니까? 그러면 창문 닫으라는 표현. 창문 닫으라는 표현은 뭐가 되는지 좀 이따 얘기해,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방문 닫으라는 게 yes일지 no일지 정확히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창문 닫으든지, 이 사람이 창문 닫고 싶다는 얘기니까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창문 닫으라는 게 yes일지 no일지 생각해라는 거. 그 다음에 플랜이네요. 플랜은 누구처럼? 플랜은 걔처럼. 아, 이제 할 때도 되지 않았냐? 원투처럼! 됐습니까? 투드만을 좋아하죠? 그쵸? 그러면 인더얄 어디에 있는, 어디에다가 마당에다가 나무 뭐할 것을 계획하는 거? 나무 심을 계획이겠죠? 그럼 we planned to plant trees겠죠? 그러니까 왜 나무 심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인더얄 마당에다가 피니시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토니는 루머가 뭐예요? 루머 소문이죠. 그래서 토니는 그 소문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을 끝마쳤답니까? 소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됐습니까? 더 이상 소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니까. 토니 finished talking about the rumor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소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원트는 원트처럼이고요. 그 다음에 밥은 뭘 한다? 에스트로넛이 뭐예요? 에스트로넛 그 점 그 약 오후 우주 비행사. 됐습니까? 그래서 밥은 in the future 미래 우주 비행사 된 것을 원하니까 to be an astronaut. Bob wants to be an astronaut in the future. 장래 희망이죠. What does he want? What does he want to be in the future? 그러니까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at did he finish? 이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id you plan? 이대답 듣고 싶은 무슨 문장을 담당해 주겠습니까? 그 다음에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그래서 I decided to go abroad during the winter vacation. 오케이, okay, abroad가 뭐예요? abroad 외국으로.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왜요? 됐습니다. 그래서 abroad 찾아보면 사전에 명사라고 나와, 부사라고 나와. 부사라고 나오겠죠. 여기다 to 안 씁니다. go to abroad 하지 않습니다. 집에 가다 go to home. go home. 됐습니까? 그냥 go home이죠, 집에 가다. 왜? home이 집으로라는 부사의 뜻도 있으니까. abroad도 만들어질 때부터 부사야. go to abroad 하지 않습니다. go abroad야. 자, the winter vacation 안만 길어봤자 좋다. 안만 길어봤자 예. 이거 왜 하는지 알죠? 예. 그렇죠? during이니까 됐습니까? 겨울 방학 동안 뭐 하는 것을 결정했다. 외국에 나가는 것을 결정했다. What did you decide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id you decide during the winter vacation? 됐습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내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Do you mind? 너는 어떤니? 너는 싫냐? Closing the window. 창문 닫는 거. 이랬어. 싫어 안 싫어? 춥잖아. 싫어 안 싫어? 싫어? 냅둬 그러면? 아니야. 어? 내가 이렇게 물었다.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했듯이 너는 창문 닫는 것이 싫냐라고 물었어. 춥지? 그치? 그럼 창문 닫는 게 싫어? 좋아? 그렇지? 그럼 싫지 않단 얘기지? 그치? 그러면 아니요 싫지 않습니다가 닫으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에 대해서 창문 닫으라는 건 뭐가 된다? No. No, I don't mind. 뭐 하는 것이 싫지 않다? Closing the window 해야지 내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뭐 May I 이렇게 돼 있는데 May I close the window 아시죠? May I close the window 이랬어. 그럼 이거는 뭔 뜻이야? 제가 창문 닫아도 되겠습니까? 누나? 그때는 창문 닫으라는 게 Yes, you may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Yes, 왜? 내가 창문 닫아도 될까요? 예, 닫아도 됩니다, 누나. 근데 창문 닫는 게 싫으세요?
아니요, 안 싫어요, 얼른 닫아요잖아. 오케이? 됐습니까? 예방접종 좀 진하게 해드렸습니다. Do you mind 대화 파트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안 춥냐? 어, 발목 안 시려? 오케이, 그래서 C입니다. 그쵸? 답 몇 개? 두 개죠. 됐습니까? 시제 과거니까 The babies가 뭐 했다? The babies가 started 했다. 아, 울었답니까? 오케이. 이과의 제목은 뭐니까? 동명사니까 started to cry도 되지만 crying 하면 되겠죠. The babies started crying. 우는 것을 시작했다. What did they start to do? 무엇을 시작했니? Crying 하는 것을. 자, the babies started crying 하고 the babies were crying 하고 좀 이따 비교해 주세요. The babies were crying과 the babies started crying. 그래서 뭔가가 뭐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crying이 뭐가 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소년들은 좋아. 시제가 견제니까 답은 몇 개? 두 개인데 여기 이과의 제목이 그거니까 더 보이즈가 뭐 한다? like 한다. 뭐 하는 것을? playing basketball 하는 것을. 물론 to play basketball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과의 제목이 동명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한국 음식 요리하는 것을 love 한다 이 말이네요. 됐습니까? 시제가 현재니까 she loves 뭐 하는 것? cooking what? Korean food 안 되겠죠? She loves cooking. 물론 to cook Korean food 할 수도 있다. love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the babies started crying. The babies were crying. 자, the babies started crying. 이래서 듣고 싶어. 그쵸? 그럼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이건 it이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 the babies started crying 할 때 crying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동명사라 그러죠. 그쵸? 근데 the babies were crying은 뭐 뜻이야? The babies were crying 뭐 뜻이야? 아기들이 울고 있는 중이다. 그쵸? 울고 있는 중이었다죠. 그쵸? 그러면 the babies were crying 할 때 crying을 보고는 뭐라 그래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라고 하죠. 똑같이 생겼지만. 됐습니까?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은 이 비동사. 무슨 시 앞에 비동사야 이거? 어떤 시 앞에 비동사고 어떤 울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근데 생긴 건 똑같은데 얘를 were를 started로 바꿨더니 무엇을 시작했다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동명사하고 대체분사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Bob likes playing basketball은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지만 Bob is playing basketball은 Bob은 농구하는 중이다라는 현재 분사의 현재 진행형 주제가 되는 거고 She loves cooking Korean food so she is cooking Korean food 똑같은 cooking Korean food가 두 번 나오죠. She loves cooking Korean food 그녀는 한국 음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so 그래서 She is cooking Korean food. She is cooking Korean food의 뜻은 그녀는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 중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니까 그녀가 과거에 끝마쳤다. She가 뭐 했다? She가 finished 했다. 우리나라죠? She가 finished 했다. 그럼 남아있는 건 그녀의 방 청소하는 것이죠. finish는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래서 뭐? cleaning. 그렇죠? her. 룸 하면 되겠죠. She finished cleaning her room. 계속해서 나는 이번 여름에 또 누구는 나는 언제 이번 여름에 무엇을 해변에 가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 나는 원한다. I want. 맞습니다. 뭐 hope 해도 뭐 같은 뜻이고요. want하고 같은 것도 뭐가 있었더라? So would like 써도 되겠죠. I would like to go 해도 되겠죠. I want to go. I hope to go. I would like to go. 어? like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would like 뒤에는 to go도 되고 뭐 되겠다? 네. going도 되겠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would like. like는 to도 되고 doing도 되지만 would like는 무슨 뜻이고? 원하다 라는 뜻이고 would like는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to도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자, 지금 뭘 가르쳐줬냐? like하고 would like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like는 좋아하다고 to도 doing 다 되지만 would like는 want라서 to도만 된다. 됐습니까? 네. 래퍼 같습니까? 뭔가? 네. 그래서 I would like to go the beach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go to the beach겠죠? go to the beach. I want to go to the beach. 더 어디 갔어? 저는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상대방도 알고 있는 해변이면 go to the beach.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어떤 새로운 대화에서 등장한 해변이면 go to the beach. 그 다음에 이번 여름에 this summer 하면 되겠죠? I want to go to the beach this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해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는 사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했잖아. 그렇죠. 수빈이도 했지. 와. 성빈이도 했지. 이건 됐지. 와, 봐. 역시 이거 열심히 한다. 와. 끝내준다. 그렇죠? 어디 정신 차리냐. 그다음. 지금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것이 지금 배우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힘듭니다. 제가 투부정사, 동명사, 뭐 그런 문장의 형식, 문장의 종류, 현재 완료 시제, 뭐 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숙제였죠? 그렇죠? 다음 문장에서 부사어를 찾아 비추는 거라. 자, 부사어를 찾아서 밑줄거라는데 내가 이거를 끊어읽기 해보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끊어읽기를 꼭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문장 속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찾으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첫 문장 They laughed loudly. 누가 뭐였대요? 누가 그들이 웃었대죠. 그렇죠? 이건 주어와 동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loud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가 부사죠. 됐습니까? How did they laugh? 어떻게 웃었다? 어떻게 시끄럽게 큰 소리로 웃었다? 그니까 The cat is sleeping on the sofa. 이거죠?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그 캣이 잔다. 자, 눈중이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on the sofa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러니까 on the sofa가 뭐다? 부사죠. 됐습니까? 그 고양이가 자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서? On the sofa에서. 됐습니까? 커피는 찾았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This computer doesn't work well. 누가 뭐 한대요? 작동하지 않는다죠. 저 주어와 동사되는 누가 뭐 한다죠. 작동하지 않는다. 어떻게 제대로 말이죠. 이 컴퓨터는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이 뭐다? 부사죠. 다음 my father went to his office by car 이러고 있죠.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네, 아버지. My father가 went 했대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여요? Where? Where가 보이죠? 어디로? To his office로. 그렇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 다음에 by car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to his office도 부사고 by car도 부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사가 아닌 부분만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뭐했다? 웃었다? 어떻게? 시끄럽게? 누가 뭐한다? 고양이 자연 중이야. 어디서 소파를 했어? 컴퓨터 뭐한다? 작동하지 않는다. 아빠가 갔다. 그래서 누가 뭐한다 빼고 when, where, how, why만 남아있는 문장을 보고 몇 형식이라고 한다? 1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주어와 동사 누가 뭐한다 찾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Birds fly slowly 하고 있죠. 누가? 그렇죠? Birds가 뭐한다? Fly 한다. Slow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How?
그렇죠? How do they fly? 너 어떻게 날아다니니? 느리게 날아다닌다. 그러면 slowly가 하는 일은 느리게 새들이야, 느리게 난다야. 그래서 얘를 보고 부사라고, 부사는 명사 말고 명사 이외의 것들, 동사나 다른 부사나 다른 형용사나 이런 것들을 꾸며 준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the sun rises in the east. 누가? The sun이. 아, the sun rises 갑니까? 누가? The sun이 뭐 한다? Rises 한다. 그럼 in the ea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빼고 where 남았네요. 누가 뭐 한다 빼고 how 남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window closed quietly. 누가? The window가 시제는 과거네요. 뭐 했다? Closed 했다. 그쵸? Quietl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How 어떻게? 조용하게. The window closed loudly 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go to church on Sundays 하고 있죠. 누가? I go to church. 아, I go to church가 뭐 한다? On Sundays 한답니까? 누가? 아이가 뭐 한다? 고한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To church. 그 다음 where에 대한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죠. 정확하게는 얼마나 자주? On Sundays. 일요일마다 교회 간다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 얘는 how often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at last the war ended in 1945. 그래서 누가? 끝났다. The at last the war. 누가? 뭐가? The war가 뭐 했다? Ended 했다. 바빠. 너랑 씨름할 시간 없어. 뭐가 엔디 됐다. 그럼 at last는 뭐 뜻이야? At last. 끝. 마지막. 마침내죠. 마침내. 그렇죠? 그럼 at la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아 이거 말고 how에 대한 대답이고 어떻게 마침내 누가 너와가 뭐했다 ended 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했다 부분을 쭉 표시해보면 the birds가 fly 한다 이 말이죠. 누가 뭐한다 the sunny rises 한다 어디서죠 어떻게죠. 그 다음에 누가 뭐한다 창문이 닫힌다 어떻게 조용하게. 누가 뭐하나 내가 간다 어디에 교회 언제 일요일마다. 그 다음에 마침내가 끝났다가 아니죠. 그렇죠? 이와 같이 강조하고 싶은 부사는 뭐하기도 한다 문장의 제일 앞으로 끌고 오기도 한다. 그 말은 일요일마다 난 교회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일요일마다 난 교회 가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On Sundays 쉼표 I go to church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뭐가 엔디드 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지가 막 아무리 막 뭐 별 난리를 다 피워도 누가 뭐 한다 빼고 when, where, how, why만 남아 있으면 전부 몇 형식이다? 전부 일형식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혹시 형식이라고 수업을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하지만 중요합니다. 끊어읽기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에 밑줄친 부분과 역할이 같은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그래서 the sun sets in the west, in the west 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The sun sets. sets 한다. 여기에 set은 뜻이, set, world의 set이란 단어는 뜻이 많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set의, 여기 이 문장 속에 set의 뜻은 뭐예요? 동사한다. 태양이 동사한답니까? 진다. 태양이 진다죠. 셋이 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게임에서 지는 거 말고요. 태양이 지는 거 얘기는 태양이 진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서쪽으로. 태양이 서쪽으로 진다. 그럼 누가 뭐 한다 빼고 where만 남았으니까 일형식인 거죠. 그럼 Tony stayed in bed. 누가 뭐 한대요? 토니가 stayed 한대요. 어디서? 됐습니까? 침대에 누워 in bed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rained yesterday. 누가 뭐 했대요? It rained 했대죠. yester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입니까? 그래서 yesterday도 똑같은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gentleman stood beside the door 하고 있는데요. 자, beside 무슨 뜻이야? 아무도 조사 안 했습니까? 막 하다가 딱 밟습니까? beside 무슨 뜻이야? 그렇죠. 뭐뭐 옆에죠. 뭐뭐 옆에. 품사는 뒤에 앞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을 수 있는 거 있고 where로 만들어졌으니까 품사는 뭐? 전치사죠. 그렇죠. 그럼 뭐뭐 옆에 라는 뜻으로 같은 말은 be로 시작하는 뭐야? behind. 아, behind야? 뒤에가 옆에하고 같은 말이구나. by. 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비사이드 나온 김에 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중요한 거 나중에라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한 가지 얘기하면요. 이 얘기할 겁니다. 누구하고 비사이드하고 비사이즈는 천지 다른 단어입니다. 비사이드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였습니까? 뭐뭐 옆에 였죠? 근데 비사이즈는 무슨 뜻이냐? 게다가 라는 뜻입니다. 뭔가 빠뜨린 말을 덧붙일 때 besides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무 관계없는 단어였습니다. 방금 한 것의 제목은. 오케이. 그러면 끊어있게 다시 돌아가면 누가 A tall gentleman이 뭐한다? stood 했다. 그 다음 beside the doo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의도는 같은 역할, 다시 말해서 뭐를 찾아라? 부사 잡고 남아있는 게 몇 개인지 봐라.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랬더라? 비인칭 주어줘. 그렇죠? 어쨌든 전부 다 일형식 문장. 됐습니까? 토니가 침대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키 큰 신사분께서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서 있었, 누가 뭐 했다고? Tallman, a tall gentleman. 안만 길어봤자. He stood beside the door.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칼질하기죠? 그렇죠. 우리말을 영어로 하는 건 항상 칼질입니다. 그렇죠. 누가, 그 소녀가 뭐 한다? 미소를 뭐한다? 짓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소녀가 더 거리 이거 뭐 쓰냐 새를 막 쓰려고 그러네.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막 더 거리 뭐한다? 짓다 건설하다 build. 그렇죠. 그러면 S 붙여야 되겠죠. 무엇을 스마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girl builds a smile. 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소를 짓는다가 아니죠. 영어에는 미소 짓다라는 하다시를 한 개로 그냥 만들어 놨죠. 네. 그쵸? 미소 짓다가 뭐예요? 스마일. 됐습니까? 그러면 the girl smiles 하면 되겠죠. 환하게. 그 소녀가 환하게 미소 짓는다. 환하게가 뭐죠? 환하게. 네. 환하게가 아니고 환하게. brightly, the girl smiles brightly. brightl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걔도 계속해서 the girl smiles도 일형식이고 the girl smiles brightly도 일형식이고 the girl smiles brightly in front of me도 일형식이고 in front of me, 무슨 뜻이야? 내 앞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그러니까 the girl smiles도 일형식, the girl smiles brightly도 일형식, the girl smiles brightly in front of me도 일형식, the girl smiles brightly in front of me now도 일형식,
The girl smiles brightly in front of me to make me happy도 일형식. The girl smiles to make the baby laugh. To make the baby laugh. 무슨 뜻이야? To make the baby laugh. The girl smiles to make the baby laugh. 그 소녀가 미소를 지었다. To make the baby laugh. 아기가 또. 네.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y?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형식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문장의 길이가 짧다고 일형식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네. 대답들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누구는 우리 오빠는 무엇을 운전을 뭐한다? 어떻게 아주 뭐한다? 잘한다. 아주 잘이네 미안. 여기서 자르면 안 되네. 그렇죠. 아주 잘한다. 그러면 나의 오빠는 한다. My brother가 한다. Does 무엇을 드라이브를 어떻게? Very well. 그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운전하다라는 하다시 미소 짓다가 있듯이 미소 짓다가 있듯이 운전하다가 있는 거죠. My brother가 뭐 한다? Drive 한다. 어떻게? Very well. 그럼 very wel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누가 뭐 한다? 그래서 또 일형식.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더 붙여볼게. My brother drives very well because he practices driving이야. He practices to drive야. He practices to drive. Driving very much. 문장을 더 쓴 겁니다. My brother drives very well because he practices driving very much. 그럼 나의 남자 형제는 운전을 매우 잘한대죠.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몇 형식? 일형식. 됐습니까? 문장의 길이하고는 관계가 없다.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목적으로 가지죠. 됐습니까? 자, 대망의 이형식 설명할 때가 되었네요. 자, 이형식. 여러분들은 이미 이형식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식은 뭐가 들어있다? 주어. 이형식은 뭐가 들어있는 문장이 이형식이다. 주격 보호가 들어있는 문장이 이형식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격 보호라는 말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줘봐. 응? 보호라는 얘기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해 줘봐. 뭐가 보호라 그랬어? 그 뭐가 동사가 될 때, 인사가 아닌 순사가 동사가 될 때 보호라고. 그래서 뭐가 뭐가 될 때 것이가 됐을 때 이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 보호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장은 He is a boy가 이형식 문장이란 말이에요. He is a boy, he is a teacher, I am a student. 이게 이형식 문장이란 말이에요. 나는 학생이다. 그는 선생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뭐 될 수 있죠? 어떠니? 어떻다 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 예를 보고는 무슨 보호라고 하겠어? 형용사 보호라고 하겠어. 저 가장 대표적인 게 I am happy란 말이죠. 됐습니까? 이형식 설명 끝났어. 이게 이형식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책에는 뭐라고 돼 있나 보자. 뭐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을 이형식이라고 하면 이때 보호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와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네버도 바꾸면 누가 뭐뭐 한다. 이게 동사 보호가 아니고 나는 뭐로 생각한다? 뭐 덩어리? 동사 덩어리. 이 녀석은 뭐가 아니었는데? 동사가 아니었는데
자, 그래서 이 형식 만드는 가장 대표 동사는 무슨 동사? 가장 대표 동사는 무슨 동사예요? B동사란 말이죠. B동사와 그 뜻이 얼만큼 다른 애들? 얼만큼 다른 애들.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는 I am happy였죠. 그렇죠? 네. 너는 행복하다는 you are happy죠. 그렇죠? 근데 얘 뜻을 조금 얼만큼 바꿔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뭐야? You look so happy. You look happy죠. 그렇죠? 그럼 you look happy나 you are happy나 얼만큼 뜻이 다르다? 그러니까 look을 보고 이 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됐을 때 look 뒤에 무슨 시가 왔을 때? look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 이 형식 동사라고 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행복하다는 I am happy죠. 난 점점 행복해진다는 뭐였더라? I get happy. I get happy. I grow happy. I turn happy. I become happy였죠. 그러니까 get, grow, become, turn도 똑같이 이 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뒤에 무슨 시가 왔을 때, 어떤 시가 왔을 때, 됐습니까? I get a, 뭐 I got a new bike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삼형식이죠. 그때 뜻은 뭐예요? I got, 내가 뭐 했다? I got a new bike. 내가 뭐 I got. 그때 got의 뜻은 내가 뭐 했다? 받았다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get 말고 get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는 이 형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가장 이 형식 만드는 가장 대표 동사는 뭐다? 뭐다? 무슨 동사다? B동사다. 근데 B동사의 뜻하고 얼만큼 다른 애들도 있다? 요만큼 다른 애들이 있는데 걔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감각동사라고 한대. 감각동사. 됐습니까? 어때 보인다. 저 이건 어때 보인다. Sounds good. 한 뭐예요? Sounds good. 좋게 들린다. 죠 Smell delicious. The cake smells delicious. 한 뭐예요? The cake smells delicious. 그 케이크는 맛있는 냄새가 나나죠? 맛있는 냄새가 나길래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 그러면 The cake smells delicious가 이제 뭘로 바뀌어? The cake smells delicious. 오케이. 냄새 맡아봤더니 맛있을 것 같아서 The cake smells delicious였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먹어봤더니 맛이 있어. 그러면 smells가 아니고 smell이 뭘로 바뀌어? is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형식이 같은 형식이란 말이야. smells good이나 is good이나 taste 뭐 하답니까? 맛보다죠. feel 뭐 하다? 느끼다. 그래서 I feel well이야. I feel good이야. I feel good. 그렇죠. I feel good이죠. 그렇죠. 왜? I am 어떤 상태니까? good인 상태니까. I am good이니까 I feel good이죠. 그렇죠? 무슨지 잘 모르는 분이네. 얘들 보고 감각동사라고 하는데 얘는 무슨 강이죠? 우리에는 몇 가지, 우리 몸에는 몇 가지 감각 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룩은 무슨 감각 기관입니까? 시각. 시각이죠. 사운드는 청각, 스멜은 후각, 테이스트는 미각, 필은 촉각. 됐습니까? 시각 보는 거죠. 볼 시자, 청각 들을 청자죠. 스멜 후각이죠. 후각. 그다음에 테이스트 미각이죠. 맛이죠. feel 촉각과 그런 동사들을 감각동사라고 한대요. 등은 주어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때 무슨 시가 와야 된다? 어떤 시가 와야 된다? 뭐 이건 뭐 설명할지 잘 알죠 여러분들? 그렇죠? 많이 들었던 거죠 이미. 그렇죠? 그래서 누가 she가 뭐 한다? 노래한다. 그래서 영어로 sings. 그 다음에 뭐? happy. 그렇죠? she sings happily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녀가 행복하게 보이면 그녀가 행복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럼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뭐였어요? she looks happy. 그쵸? 우리말로 똑같이 뭐처럼 보이지만 어찌시 써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첫 문장은 그녀의 상태가 아니고 노래하는 방식이죠. 노래하는 방식이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노래한다죠. 근데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누구의 상태야?
시의 상태니까 얘하고 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다. 그녀가 막 행복하게 보이길래 내가 가서 그녀한테 뭐라고 물었을까? Are you happy? 그래서 걔가 뭐라 그래? Yes, I am 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she looks happy가 아니고 뭐로 바꿔도 돼? She is happy 라고 해도 되니까. 알겠습니까? 여기 나중에 하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서 설명되어 있는 건 뜻이 얼만큼 바뀌는 거, 뜻이 얼만큼 바뀐다. 그렇죠. 요게 무슨 마크인지 알죠? 그렇죠. 요거죠, 요거. 그렇습니까? 뜻이 얼만큼 비동사의 뜻과 얼만큼 차이 나는 거? 요만큼 다른 동사들이 있다. 이거 말고 지금 빠진 게 있죠? 그렇죠. 여기 말고 빠진 게 뭐예요? 뭐도 있다. get, 또 뭐? grow, 또 뭐? turn, 또 뭐? become, 플러스 뭐도 있다. 어떤도 있다. 오케이. I am cold하고 I get cold는 이런 차이가 있죠. 한 가지 표현은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I am cold는 어떤 느낌이야? I am cold는 이런 느낌이죠. 그쵸? I get cold는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쵸? 어쨌든 이런 느낌이든 이런 느낌이든 1번의 느낌이든 1번의 느낌이든 2번의 느낌이든 결국은 내 상태는 어떻다는 얘기는 똑같아? 춥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묘정식이다. 얘도 2형식, 얘도 2형식이다. 그러면 얘하고 get이 들어간 똑같은 표현인데 I get a new book. 자, 얘를 끊어있게, I am cold나 I get cold는 끊어있게 하면, 누가, 내가, 뭐한다, 춥다. 누가, 내가, 뭐한다, 점점 추워진다. 얘랑 합쳐져야지 동사가 되는 이 형식이죠. 근데 I get a new book은 누가 뭐한대요? get 뒤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럼 이때 get은 get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는 점점 어떤 상태가 되다지만, get 뒤에 무엇이 오면 무엇을 뭐하다야? 봤다란 뜻으로서 얘는 좀 이따 배우게 될 3형식이란 말이죠.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네.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얘기. bitter가 뭐예요? bitter. bitter. 이런 bitter 먹을린 거. bitter. 초콜릿이 어때요? 여러분, 카카오 95 이렇게 써있는 거 먹어봤어요? 네. 맛이 어때요? bitter입니까? 비린내가 납니까? 그렇죠. 카카오 95 써있는 거 먹었더니 맛이 어떻디, 성민아? 그렇죠. 그럼 비러가 뭐겠어? 쓴이죠, 쓴. 됐습니까? 그래서 chocolate tastes bitter and sweet.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초콜릿은 어떤 맛이 난다, 쓰고 단맛이 난다 이 말이고요. 얘 대신 뭐 써도 결국 똑같은 얘기야? is를 써도 초콜릿 is bitter and sweet. 초콜릿은 어떻고 어떻다? 쓰고 달다나 쓰고 단맛이 난다나 결국 뜻이 얼만큼 달라? 만큼 다르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무슨 시 무슨 시 온 어떤 시가 하다시 된 몇 형식 문장이다? 2형식 문장이다. She looks like an angel.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얘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동사가 아닐 때 like의 뜻은 뭐고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일 때 얘는 동사가 아니고 뭡니까? 전치사. 전치사죠. 그렇죠? 한번 볼까?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도 있고 분명히 나 이거 가르쳤어 한 세 번. How is the weather 하고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What? 오, 드디어 전번에 계속 모르더니. What is the weather? 저러고 있죠. 아직도 모르고 있죠. How is the weather 하고 같은 말이 뭐였어? What is the weather like 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쵸?
그럼 오늘은 추우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 뭐? Cold. Cold 무슨 시? 추운 시. 형용사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렇죠? 자, 이거 원래 위치는 어디라 했어 내가? 맨 앞에. Like what? 뭐 같은 이거죠. 뭐 같은, 뭐 같은 다시 말해 어떤 어떤.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for what이 why였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For what이 뭐였어? 왜였죠? 그쵸? 그러면 뭐 같은은 뭐야? 뭐 같은? 뭐 같은? Like what이죠? 그쵸? 뭐 같은은 뭐예요? How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뭐예요? 형용사죠? 그쵸? 그러니까 전치사는 뭐를 끌고 다니면서, 전치사는 뭐를 끌고 다니면서, 명사를 끌고 다니면서, 명사를 무슨 시 만들 수도 있다. 형용사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like 뒤에 명사가 오르니까, 그쵸? 어때 보인다? 어때 보인다? 천사 같아 보인다. looks 대신에 뭘 넣으면, is를 넣으면 이건 뭔 뜻이야? She is like an angel은 뭔 뜻이야? 그녀는 천사를 좋아한다죠, 그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he is like an angel의 뜻은 뭐야? 그녀는 어떻다? 천사 같다죠, 이번엔. 그쵸?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뭐도 되고, 뭐도 돼, 이거. Like an angel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도 되고, 뭐도 돼? How도 되고, 뭐도 돼? What? Like, what도 되죠. How is she? 말이죠. How is she? 그녀 어때? 나는 how does she look이죠. How does she look? 그녀 어때 보여? 어때 보인다고? 어떤 보인다? 어떤? 천사 같은 보인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천사 같아 보인다.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뭐로 만들고 싶다? 어떤. 그래서 멋 같은으로 바꿔주고 싶단 말이죠. 어떤 뭐와 같은으로 바꿨을 때는 전치사 못 쓴다. like를 쓴다. 그렇습니까? 얘도 계속해서 look 뒤에 무슨 시 왔으니까? 어떤 시 왔으니까 얘도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여기 뭐 써도 똑같은 뜻이니까 거의 is 써도 똑같은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얘랑 하나 비교해야 되겠네요. look at은 뭐야? look at. look at의 뜻은 뭐예요? 보다죠. 그러면 she looks at me 할 때 이거는 몇 형식이냐?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꿈에 대한 대답이죠. 이건 조금 이따 배우게 돼. 몇 형식이겠다? 3형식이겠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 she looks at me 하고 그러면 she looks like an angel의 차이점은 잠깐 설명하면 여기에 like an angel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 누구를? 그녀가 어때 보인다는 얘기야? 그녀가 천사 같아 보인다는 얘기니까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 주어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she looks at me는 이 me가 she입니까? 아니죠. 그녀는 그녀고 나는 나고 그냥 이 문장의 뜻은 그녀는 나를 본다 이 뜻이죠. 그렇죠? 하지만 like an angel은 뭐를 설명해주고 있다? 뭐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 문장의 무슨어인 뭐를? 문장의 주어인 she를 설명하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한다? 주격 보호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도 이 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숙제로 하면 되겠네요. 누가?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 세 가지. 첫 번째 투부정사 2차 시험 준비. 누가? 두 번째 동명사 풀이하기. 워크북 풀이하기. 세 번째 문장의 형식 본 교재에 있는 문제 풀이하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우 시간 딱 맞을 것 같네.